안녕하십니까, 켄지입니다. 오늘은 고향 그 생각이가 많이 났어. 일본의 감성이가 있는 커피숍에 다녀왔습니다. 가게에 들으러 가니 이케만 사장님이 반겨주셨어. 한글을 못 읽었어. 오늘도 사장님께 추천을 받아 주문을 했어. 만드는 과정글을 촬영하고 싶었어. 허락글을 맞고 촬영글을 했어. 마차 라떼를 만드는 과정글인데 정글말로 프로페셔널로 하잖아. 다른 메뉴는 당그고인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메뉴를 한국에서 만나게 됐어. 비주얼이가 정말로 귀엽지 않아. 한 입을 먹는 순간 오바짱가 아니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이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가 왈칵 쏟아질 뻔했어. 잘 먹었습니다. 이제 가게 구경글을 시켜줄게. 여기가 테라스인데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여름에 오면 훨씬 예쁘더라고. 아니 그안 아는 척 그안 방구도 보여줄게.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아리가또 구자이마시타.